네. 넷마블이 글로벌 모바일 소셜 카지노 3위 게임 업체라고 합니다. 네. 스핀엑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재 기자 준비했죠? 네. 네, 굉장히 넷마블 입장에서는 통큰 베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게임 업체 스피넥스 인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덩치가 크다, 세계 3위다,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국내 게임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M&A 규모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넷마블이 사실 그동안 M&A를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걸 기억하신 분도 계실 텐데, 2019년에 그 코웨이 인수 이슈 있었잖아요. 근데 게임 업체가 그 정수기 업체 인수하니까 왜 그런가 싶었을 테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넷마블에서 자체 IP를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고, 2017년도 미국 게임사 이 카밤을 9천억 거의 뭐 1조 가까이에서 인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기준으로만 따지면 5년 만에 게임사를 좀 다시 인수한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이 대형 M&A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인수한 스핀엑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제 홍콩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설립이 됐고,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 보니까 4,97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2분기까지 좀 따져보면은 누적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3,298억 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매출 3위다, 이렇게 좀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넷마블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별거 없고, 정말 이제 게임 사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사업 경쟁력을 늘리고, 그 게임 포트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넷마블의 기존 주력 장르 같은 경우에는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해서 RPG 쪽인데, 이런 것도 인수하면은 조금 더 캐주얼한 게임, 이런 부분은 이제 장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피넥스 대표가 이제 펄장이라는 이름인데, 그 대표가 넷마블과 좀 시너지를 잘 내서 소셜 카지노 게임 그 업계를 좀 장악해 보겠다, 뭐 이런 또 의지도 드러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셜 카지노 인수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인수 대금 조달은 좀 원활할지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스피넥스의 지주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건데, 지주 회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네오나르도 인터랙티브 홀딩스인데, 스피넥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2조 5,13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건데, 이 넷마블의 총 자산을 찾아봤더니 한 8조가 넘습니다. 8조 2,300억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조 한 5천억 원에 인수하는 거니까 약 30%에 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이고 뭐 자체 자금이나 인수 금융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자금 마련은 넷마블이 1조 7,786억 원을 단기 차입하겠다라고 이미 또 공시를 했거든요. 지금 실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IT 업계가 이 이슈를 보고 5년 만에 방준형 의장에 한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카지노에 대해서 애착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 소셜 카지노 게임사 플레이티카 인수를 좀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플레이티카는 이게 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본사를 뒀고 세계 최대의 소셜 카지노 게임사라고 볼수 있는데, 이 당시 이 인수 대금 굉장히 더 컸습니다. 4조 원대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살려고 했으나, 인수하려고 했으나, 워낙 또 거대 자본으로 또 맞서는 중국 컨소시엄에 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피넥스 인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쓴 맛을 다시 되딛고 이걸 거머쥔 하나의 승부수가 아니냐, 이렇게 업계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지노 게임 클래식하지 않나요? 그 게임 자체가 네. MZ 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게임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해외 시장에서 소셜 카지노를 바라보는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오히려 있는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행성을 그렇죠. 조장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는 일단 규제 산업으로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소셜 카지노,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카지노 내에서 뭐 생각해보면 슬롯 머신이나 블랙잭, 포커, 바카라
예, 한번 좀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이제 즐기는 들어는 건데 봤네요. 예, 네. 온라인과 뭐 이제 땡긴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웹보드 게임과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 드실 수 있는데 네. 뭐 포카, 바드, 고스톱, 장기 네. 뭐 이런 부분 좀 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들어도 각종 게임의 느낌은 단순하기도 하고 단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네. 있고 또 실시간 대전도 가능하다 보니까 유저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산업 이런 걸 좀 규제하다 보니까 이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 자체가 이제 서비스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데 해외 시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카지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성장이 돋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넷마블이 인수한 스피넥스 같은 경우에 매출의 절반 이상 한 70%를 미국에서 또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 57억 달러였는데 이게 3년 뒤면은 거의 뭐 7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제 산업과 더불어서 완전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쪽에서도 W게임즈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 1위가 말씀드렸듯이 플레이티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1위권 싸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규제 사업보다는 하나의 뭐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네. 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게임사들은 보통 이제 신작 발표와 함께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이제 오딘 신작 발표하고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물론 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만 넷마블 이렇게 또 대규모 투자 들어가면 주가에 영향이 어떨까요? 좀 이것도 짚어봐야죠. 네, 네 이건 이제 게임 업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좀 공부를 하고 또 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우실 텐데 게임 업계 빅3를 흔히 이제 3N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넥슨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NC소프트이고 세 번째는 이제 넷마블. 그래서 다 N이 들어가서 3N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나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그동안 약점이라고 꼽혔던 부분이 자체 IP가 없다라는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주가 모멘텀 좀 할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넥슨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좀 그렇다는 건데 남의 판권을 사서 그걸 가공해서 이제 신작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열티를 또 지급하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네. 이렇게 로열티가 나가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좀 다른 타사 대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점으로 꼽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목되는 게 드디어 이제 터진 게 자체 IP로 제작한 세븐 나이츠 2가 예, 결국 이게 뒤늦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흥행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쭉 봐왔고 그래서 넷마블을 보면서 자체 IP로도 이제 수익성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봤을 때 이번 이제 스피넥스 인수를 두고 넷마블 관계자가 우량한 IPO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자체 IP에 대한 역량도 이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요. 올해 또 유의미한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조 4,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매출 3조가 돌파가 좀 유력시된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에서 보면은 7개의 대제 이 게임이 가장 매출을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고 네. 또 저 제2의 나라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울의 성이나 그리고 이제 이웃집 토토로 그런 거 이제 보유한 곳이 있습니다. 네네. 예,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건데 이제 거기에 합작 게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 20대, 30대, 40대의 여성 유저들의 인기를 좀 한 몸에 받고 있어서 네. 여기에도 좀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NC소프트 기반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있고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있는데 이것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약간 좀 아쉽다라고 하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주가 변동성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넷마블의 이제 지분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웨이나 NC소프트, 하이브,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름만 들어도 시총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과 엮여 있다 보니까 지분 관계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도 뭐 코웨이 인수권이나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얽히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20만 원으로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꽤 오랜 기간 박스권 안에 좀 담겨 있으면서 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게임 본연의 이슈로 좀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마침 또 이런 인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NH투자증권의 분석이 좀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이제 분석을 보면은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의 그 감안 시 인수 가격이 이제 크게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적정하다. 우리는 좀 이게 통 큰 베팅이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매출 성장력이 돋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게임 업종에 대한 업황 분위기 좀 나쁘지 않고 코스타 2, 3위 이 카카오 게임즈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임주 부문은 전반적으로 다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맞아요. 아실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 그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 위메드와 펄어비스가 이제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이 게임 업체 대비해서 우리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걸 봐서 리스크는 좀 이 부분에서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펄어비스나 위메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살짝 이제 벗어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라는 전문가의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참 우리말이 참 재밌죠? 덜 하락과 덜 떨어진 자, 웃으시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